자 이제 옆... 가을에 가면은 어우러질 때 그때 사진 또 우리 텃밭에 옆에 있는 언니 집에 왔어요. 우리 형부도 계시고 손님들은 서요. 형부 형부 서. 아 형부 멋쟁이. 우리 형부는 잠도 안 온대요. 너무 좋아서. 어우 얼마나 예쁘게 갖고 놨는지. 언니야 이거는 뭐예요? 그거는 체리나무. 체리? 어머나 세상에 체리가 이만큼 달렸어. 어머나 언니야 저렇게 큰 나무도 팔아요? 그렇지 파는데 이거는 원래 응. 여기 심어지가 있었는 건데 아 우리가 새로 아까 내고 해놨다 자기약 보세요 자기약. 우와 이쁘다. 오 언니 정말 잘 갖고 났다. 와 이쁘다 이쁘죠. 이 언니가 워낙 부지런해서 이거는 수레 수레 국화 이쁘죠. 와 꽃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. 어 한번 캐볼까. 이 언니 어머 세상에 마늘 농사 한번 보세요. 저는 정말 웃기죠, 그죠? 제가 지은 거 보니까. 마늘인데. 어우, 이 언니는 돌까지 아주 예쁘게 잘 갖고 놨어요. 여기는 다 감나무예요. 자. 아들이 잡아온 거 한번 찍어. 고기? 그래. 작은 애들 보내줄 거야, 이제. 자 고기를 우리 아들이 겨울에서 이따만큼 잡았어요. 우와 보이시나요? 작은 애들은 다 보내줄 거예요. 그래요? 보내주러 가요. 그래요? 갑시다. 언니야 언니야 언니 안녕. 네 고마워요 언니 또 봐요. 이렇게 겨울이 있어요. 여기서 엄마 보내주는 거야? 우와 뭐 우와 신났어 물에 들어가니까. 엄청 많네. 아 보내주는 게 일이다 이거. 어? 다 작아서. 응. 어? 하지 말자. 지금도 너무 많다. 우와 고기들이 물속에서는 안 보이겠죠? 이렇게 보내주니까. 나 살았다 이러고 가고 있어요. 이렇게 어, 야 많이 살았 많이 잡았다 잡히기도 그지? 와 얘 진짜 크다. 어떻게? 얘는 임산부 같다. 얘는 보내줘야 되겠다. 어 그래 그래. 아.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으네. 물소리도 좋고 아카시아 향기도 좋고 아카시아 향기도 좋고 가자 아들. 이건 무슨 나물까? 저건? 그러게요. 잎사귀가 이쁜데? 그치? 예쁘게 생겼네. 색깔도 뭔가. 그러게. 아까 저 보라색고 예쁜 거. 개울가에. 어디에 있었지? 개울가에서 키우셨대요. 그래서 그래서 보고. 그러게. 어머, 나비. 어, 벌써 또 나비 봐. 나비가 보이시나요? 안 보이겠다. 저기 날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아들 빨리 와 이제. 빨리 와요. 노란 꽃.
여기도 벌이 앉았어요. 보이시나요? 벌. 와. 벌들 부지런하다. 맞네. 아유, 곳마다 다니면서 꿀 딴다고. 오늘 날씨가 후둡지근,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지 않나? 그자 이쁘나. 우리 며느리 한번 보세요. 이거 고기, 이거 뭐지? 통발. 저걸로 잡은 거예요, 고기? 아우, 저 자연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사랑합니다. 또 만나요, 이쁜이. 또 만나요.